이제 오늘 것까지 하면 딱 절반 하는 거네. 오늘 것까지 하면 딱 절반을 하는 건데. 자, 이제 오늘은 뭐에 대해서? 화학 결합에 대해서. 먼저 이 자식들이 왜 결합을 형성하는지부터 알아야지. 그쵸? 화학 결합은 왜 하는 거야? 화학 결합 왜? 화학 결합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합 안 하는 애들 뭐라고 해? 비활성기체라고 하지. 비활성기체는 결합을 안 하죠. 왜 걔네들은 결합 안 하고 나머지를 먼저 하면 다? 그치, 안정해서. 화학 결합 하는 이유는 뭐야? 그치, 안정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결합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안정해진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뭘 만족하는 거예요? 옥헷 규칙을 뭐하는 거? 만족하는 거. 그러면 안정이죠. 옥헷 규칙이 뭔데?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 옥헷 규칙이 뭐야? 비활성 규칙이.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는 거. 이게 뭐다? 옥텟 규칙이다라는 거죠.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가짐으로써 안정성을 띠게 되는 거지. 그런데 화학 결합을 형성을 하는데, 화학 결합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세 가지. 무슨 결합? 그치, 금속 결합. 뭐와 뭐의 결합입니까? 금속과 금속광의 결합. 이걸 금속결합이라고. 그다음 또뭐 있어요? 이온결합. 이온결합은 어떤 결합이에요? 그치,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 또 하나는? 주변에서 어디 표고 있습니까? 다양한 결합들이 어떤 게 있느냐라는 걸 보기 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가지고 한번 이 결합 구조의 다양성을 우리가 보잖아요. 뭐뭐 두 개로 보죠. 뭐뭐 두 개로 우리가 화학 결합 볼때 기본적으로 이제 첫 번째 뭐뭐 첫 번째 탄소 동도체 보고. 두 번째는 뭐 봐요? DNA 가지고 보죠. 그치? 이런 거 가지고 보죠. 탄소의 동조체에는 어떤 게 있어요? 탄소의 동조체. 일단, 기본은 동조체라는 게 뭐야? 한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대. 성질이 좀 다른 거. 뭐가 달라서? 결합의 구조가 좀 달라서. 그래서 이제 뭐뭐 있어? 흑연이 있고. 또 다이아몬드 있죠, 다이아몬드. 그래도 뭐 C. 그다음 뭐 있습니까? 자, 플로렌이죠, 플로렌. 얘도 C. 그다음에 탄소 나노 튜브. 그렇지, 얘도 C. 그다음 플로렌은 그냥 C가 아니죠. C60. 뭐 있어요? 그래핀. 그래핀 있어요, 그래핀. 얘도 C. 이렇게 다섯 가지 있잖아요. 플로렌은 이쪽으로 왔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
요즘 굉장히 판사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그대 수업은 좀 예외인 것 같아. 판사 좀 약간 대충인 것 같긴 하지만 제가 상관이 있어. 다 기록으로 남겨놓지. 흑영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어? 육각형이 있는 구조가 어떻게 되더라? 층을 이루고 있죠. 이렇게 뭐요? 뭐 있다고요? 자 이렇게 이어져 있죠. 이게 한 층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게 흑연이죠. 이런 육각형 벌집 구조가 계속 이어져 있는 흑연인데 자. 흑연 보면은 어떻게 구조가 돼 있어? 여기 탄소 하나 있으면 그 주변에 탄소가 하나씩. 그러니까 탄소 하나가 몇 개의 탄소와? 세 개. 세 개의 탄소와 결합해 있는 형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남아? 자유로운 전자가 남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전기 전도성이 어떻게 되고? 있고 오집시다. 그 다음에 열 전도성 성도 있더라. 대신 이제 이 결합이 약해서 강도는 약하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 이제 볼 수가 있는 게 이제 이런 거를 하나 생각을 해야 돼. 앞으로 이제 물어보는 게 탄소 탄소 결합 탄소 간의 결합 일몰 있을 때 그 탄소간의 결합이 몇 개나 있느냐라고 할 때 한 개의 탄소가 세 개의 탄소가 결합돼 있잖아. 그럼 하나의 탄소가 가질 수 있는 공결합은 몇 개가 돼? 세 개 아니죠. 맞닿아 있는 게 있으니까 하나의 탄소가 가진 공결합은 몇 개가 돼? 하나의 결합 탄소의 결합은 단일결합 몇 개? 1.5개를 가진 거지. 단일결합은 1.5개를 가진 거지. 왜? 하나씩 공유하고 있습니다. 세 선이 세 개가 있으면 서로 공유하니까 다 자르면 0.5씩 쳐서 1.5개의 공결합을 형성하겠죠. 탄소 결합이 좀 그러니까 자 전부 다 이제 단일 결합으로 되어 있는데 단일 결합이 하나의 탄소에 몇 개씩 1.5개씩 붙어 있고 얘는 1몰이 몇 그램이야? 1몰이 몇 그램이야? 12g이죠. 1몰이 12g이잖아. 왜? 이거는 실험식으로 써놓으니까 1몰 탄소에 12g이 들어있다. 그 다음에 1g에 들어있는 탄소 원자의 몰수 여기는 1g 1g 있다고 하면 이건 얼마야? 12분의 1몰이 있는 거지. 응? 그쵸? 무슨 의미인지 알죠? 이게 흑연.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구조가 닭발처럼 이렇게 생겼죠. 닭발 구조 이렇게 생겼잖아. 닭발처럼. 그래가지고 그리는 게 영 안 되네. 그냥 그릴게요. 일반 상태로 그리겠습니다. 할래니까 더럽게 안 되네 진짜. 오늘 내가 영 심기가 불편해서 그런가 봐요. 단일결합은 몇 개야? 그렇지. 단일결합은 몇 개를 가진다? 두 개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얘는 1몰에 몇 그램? 1몰에 여기도 12g이 되죠. 그리고 1g에 몇 몰이 있어? 12분의 1몰 있더라. 그렇죠? 1g에 탄소 12분의 1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플로렌 플로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겨요? 축구공 축구공이죠. 육각형이랑 오각형이 섞여있네. 이렇게
쉽게 얘만 뭐예요? 분자잖아. 얘만 분자야. 탄소 하나가 몇 개의 탄소와 세 개의 탄소와 결합을 해 있기 때문에 당의 전용성이 있고 열분성이 있고 활용은 어디? 뭐 의약품 보관할 때, 운반할 때 보통 활용을 하죠. 얘는 단열결합 몇 개 가져요? 얘도 단열결합 몇 개? 1.5개를 가져라. 얘는 1몰에 몇 개? 720g이죠. 그치? 1g 속에 그럼 몇 몰 들어있어? 1g 속에 60이니까 여기에 탄소 얼마 들어있냐면 얘도 12분의 1몰이 들어있어요. 원래는 720분의 1몰인데 곱하기 하나의 분자 속에 탄소 6개 들어있으니까 720분의 6 해서 다시 12분의 1로 떨어지는 거지. 얘 1몰이 720g이잖아. 12g 쓰면 몇 몰이야? 60분의 1몰이죠. 다른 건 다 1몰입니다. 근데 얘만 60분의 1몰이 되죠. 왜? 한 분자가 탄소 6개로 됐으니까. 그러니까 1g 속에 그럼 탄소 원자 몇 개 들어있느냐라고 할 때 1g은 720분의 1몰이죠. 근데 한 분자에 탄소 6, 원자 60개 들어있으니까 720분의 1 곱하기 60 해서 다시 12분의 1로 떨어지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탄소 나눠주고 튜브 형태로 생긴 게 탄소 나노 튜브죠. 말려 있는 거. 물론 이렇게 가벼운 구조가 아니라 좀 여러 개가 겹쳐 있겠지만,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로 탄소 하나에 세 개의 탄소가 결합해 있고, 전용성이 있고 열전성이 있고, 얘도 단결합 몇 개? 1.5개. 얘는 1몰이 몇 그램? 12g. 1g 속에는 탄소가 12분의 1몰 들어있다. 그쵸? 마지막 그래핀. 그래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겹을 떼서 쓰죠. 탄소 같은 흑연을 한겹을 뗐을 때 만들어지는 게 뭐다? 그래핀이다. 이렇게 생겼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탄소 하나가 세 개의 탄소가 결합해 있고 정육성이 연연성이 있고 얘로 단일 몇 개? 1.5개를 가진다. 얘도 1몰에 12g이고 1g에 얼마 있습니까? 12분의 1몰 들어있다 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산소의 동소체더라. 그쵸?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게 뭐예요? 산소의 동소체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좀 많이 보는 게 뭐가 있어요? DNA죠. DNA. DNA잖아. 왜? 뭐? 왜요? 뭐가 문제야 대체? DNA 보니까 두렵습니까 갑자기? 어? 왜? 뭔데? 왜? 뭐가 문제야? 왜?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아. 자, 인산, 당, 그리고 염기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인산 당 염기로 이걸 뭐라 그래?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죠.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잖아 이거를. 그래서 이게 인산 당 염기가 1대1 결합해 있고 얘네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결합해 있느냐? 어차피 뒤에 가서 또 한번 나옵니다만 결합할 때는 또 여기서 이렇게 뻗어나와서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결합을 이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쭉 연결되어 있는 걸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결합이 될 때 반대편에 또 어떻게 결합해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에헤이 참. 오늘따라 이건 그림이 안 되겠어요. 자, 이렇게 되고 결합을 이어가잖아요. 그럴 때 여기 이 선은 무슨 결합? 얘네들은 공결합이죠. 그럴 때 이제 이쪽으로 무슨 결합이 형성이 돼요?
짠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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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식으로 이제 계속 결합을 하는 거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쭉쭉쭉 결합을 하잖아. 무수의 셀수 없이 많은 결합을 하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한다? 이온 결정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따로 분자식을 쓰지 않고 뭘 쓰는 거야? 실험식으로 이온식을 쓰잖아. 그쵸? 실험 어? 분자식을 못 쓰잖아. 이거는 분자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뭐가 아니야? 분자가 아니죠. 아까 여기에서도 플로렌만 분자였잖아요. 흑연, 다이아몬드, 탄소, 아티브, 그래핀은 다 분자 아니죠. 분자가 아니다. 근데 얘네들끼리는 어때?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니까 결합력이 강해요. 약해. 그치? 결합력은 강하더라. 그러니까 이온 결정은 특징적인 게 뭐냐면 결합력이 늘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고체 상태에서는 붙어있잖아 서로. 플러스나 마이너스 성질은 띄지만 고체 상태에서는 전류가 흘러간다. 고체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근데 얘들을 뭐하면? 용융시키거나 자 용융시키거나 그러니까 녹이거나 그러니까 용해나 융해를 하게 되면 이때는 어때요?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전류가 흐르게 되더라. 왜냐면 이 이온들 자체가 뭐가 돼? 얘네들이 전하의 운반체가 되는 거지. 얘네들 직접 움직여 다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수액 상태를 만들어 가지고 수액을 만들어서 여기다 이제 핀 꽂고 여기다 플러스 여기다 마이너스 이렇게 꽂게 되면 예를 들어 NaCl을 녹인다고 합시다. NaCl을 녹이면 저희가 나트륨 이온이 있고 만약에 이쪽에 염화 이온이 있다면 나트륨 이온은 어디로 가고? 마이너스. 나트륨 이온은 어디로 이동한다? 마이너스로 이동을 한다. 염화 이온은 어디로 간다? 플러스로 이동을 한다. 그래서 이때의 화학식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여기 음전할 때 여기서 전자를 받을 거 아니야. 전자를 받으면서 어떠한 일이 있게 되냐. 나트륨 같은 경우는 한번 써보자면 나트륨 같은 경우는 뭘 받아가지고 전자를 받아서 뭐가 되고 Na가 되고 그쵸. 여기 Cl은 개수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써줄게요. 여기는 2Cl-가 어떻게 돼요? 전자를 플러스 쪽으로 줄 거 아니야? 주겠지. 그러면서 Cl2 되고 플러스 두 개의 전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바뀌면서 전의 운반체가 돼서 전류를 흘려주잖아요. 그쵸?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이온 결합의 특성이에요. 근데 이거는 물에 잘 녹는 염 이야기고 잘 안 녹는 애들은 잘 녹는 애들은 용해시키면 전류 흐를까 안 흐를까? 당연히 안 흐르겠지. 그쵸? 당연히 안 흐르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근데 이 이온결정 같은 경우는 결합력이 강한 건 사실이지. 강한 건 사실인데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그럼 결합을 형성하느냐 라는 거야. 자 얘네들 보면 중간에 뭐가 있어? 원자 핵이 있잖아. 너무 가까워질 경우에는 어때? 무슨 힘이 강해지겠어? 반발. 반발력이 세지겠죠. 멀어지면 땡기는 인력이 강해지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 이온 결합을 형성할 시에는 어떻게 결합력이 유지가 되느냐? 어느 위치에서 결합을 형성하냐? 여기 원자간 사이의 거리 있고 여기는 뭐라고 한다면 에너지 크기라면 자 반발력 같은 경우는 뒤로 갈수록 줄어들죠. 인력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렇게 증가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온결합을 형성할 때는 어느 위치에서 가장 적절한 위치에서 에너지가 최소값인 이 지점에서 뭐하더라? 결합을 형성을 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봤을 때 이쪽으로 가면 뭐가 세지고 인력이 강해지고 아니 반발력이 강해지고 여기로 가면 어떻게 된다? 인력
밀력이 강해지면서 적당한 거리에서 결합을 형성을 하더라라는 거지. 파란색이 뭐라고 해요? 이거요? 이건 반발력이요. 이건 인력. 거리가 너무 가까워지면 원자핵 간의 반발력 작용해서 밀어낼 거 아니야. 여기 멀어지면 플러스 마이너스 성질을 띠니까 서로 끌어당길 거 아니야. 그 힘에 의해서 가장 적절한 위치에 결합을 형성을 한다. 두 입자가. 에너지, 에너지, 결합 에너지. 정비요? 네, 그래서 가장 뭐한 위치에서 적당한 위치에서 결합을 한다고요. X축 원자핵 사이의 거리, 여기는 뭐야? 에너지의 크기라고요. 에너지 크기? 네, 에너지. 결합할 때 에너지요. 결합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치, 그때 여기 응수잖아. 결합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죠. 그럼 이걸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에너지 흡수해야 되잖아. 그치, 그럼 이 흡수한 양이 많을수록 결합이 강한 거야, 약한 거야? 그치, 결합이 강한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자, 이 이온 결합에서의 결합력이 세기는 그러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결합력이 세기. 결합력이 세기. F는 어떻게 된 거냐면 상수 k 값에 대하여 r의 제곱분의 q1, q2 이렇게 정리가 되죠. 여기서 r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r은 뭐예요? 원자 사이의 거리죠. q1이랑 q2는 두 입자의 전하량이잖아요. 전하량. 그러면 거리가 가까울수록 뭐하고 결합력은 강해지고 전하량 차이가 클수록 뭐하더라? 아니, 분모가 커지면 힘은 어떻게 돼? 분자가 커지면 전하량이라고. 전하량. 전하량이 커지면? 응. 어떻게 되는데? 자, 설명을 해줄게. 어떤 거냐면, 자, 봐봐요. NaCl이 있고, NaCl이고, KCl이 있습니다. 둘 중에 뭐가 더 결합력이 셀까? 결합이 누가 더 셀까요? 누가 더 이온 결합과는 결합력이 세겠어? 요거에 대입해 본다면 그러면 센 건 어디서 센? 나트륨. 그치, NaCl이 센 거죠. 왜? 그게 더 가깝잖아. 힘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거지. 그다음 두 번째, NaF랑 MgO랑 있어. 그럼 뭐가 더 결합력이 셀까? 이때는 이쪽이 더 셉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전하량 클 때문에 그래요. 플러스 2 마이너스 2잖아. 여기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고. 큰일 났어. 알겠습니까? 심지어 물리를 하셨다는 분이 이러시면 제가 어떡합니까? 물리 사람도 안 보였어. 뻥치지 마요. 진짜 근데 교과서를 공부 안 했어요. 아 진짜 너무하네. 진짜 벡터 마스터밖에 안 했는데.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죠. 어쨌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요거에다가 대입해서 보면 된다고요. 예? 알겠죠? 뭐라고요? 전하량이고. 전하량이 뭐예요? 얘 일과 양윤이죠. 얘는 일과 음윤이죠. 이 전하량이 여기 1, 1. 여기는 Mg 이가 플러스잖아. 여기는 이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2, 2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값이 4고 여기 값이 2니까 아니 곱하니까 1이죠. 여긴 4고 그러니까 얘가 더 크다고. 근데 아니 그러니까 이쪽이 결합력이 더 세다고요. 아 그냥 그럼 그래요? 네. 여태 뭐 들었습니까? 네, 그럼 그래요. 아니 이게 뭐야, 이온 결합이 세기라고요. 그니까 전하량 차이가 크면 결합력이 세다고. 전하량 세기가 크면 왜 큰데요? 이가 양이 이가 음이온이라고요. 근데
그니까 우리 전기력에서 전기력의 세기는 전하량의 크기와 비례하지.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전류가 강하면 전기력이 센 거지. 그러니까 이쪽이 전하량이 크니까 저 예? 전하량 그러니까 플러스 이 마이너스니까 서로 당기는 힘이 강해 약해. 얘를 떼기 쉬울까? 얘를 떼기 쉬울까? 솔직히 거리는 별로 차이가 없지. Na 대신에 Mg가 좀 더 짧고 산소 대신에 플로린이 좀 더 짧으니까 핵간 거리는 근데 전하량 차이가 얘가 4배 크다고요. 예? 아니 왜 진짜 별거 아닌 거에 생각해 이러지? 당혹스러운데 정말. 알겠어요? 이렇게 하시라고. 네? 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결합을 형성을 하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러한 결합이 형성이 될 때 결과적으로 이제 이온 결합 같은 게 특성을 보자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이온 결합 특성을 다시 정리해보면 결합력은 강해 약해. 결합력은 강한 거야 약한 거야? 이온 결합 그치? 강하죠. 대신 내가 이미 망치를 톡톡 쳤어. 그럼 얘가 한 칸 밀려나지. 그럼 리튬 리튬 만나면 플로린 플로린 만나겠지. 어떻게 돼? 밀어내버리겠죠. 대신 뭐한다? 결합력이 강하지만 충격을 주면 뭐한다? 잘 부스러진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결합력이 강하기 때문에 대부분 뭐예요? 고체죠. 결합이 세니까 이온결합 물질은 대부분 고체존재잖아요. 그치? 농장은 끓는 정도 없고 그러니까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뭐하다? 녹더라 이런 특성이 있지. 그쵸? 또 하나 자 용해되거나 융해되면 뭐가 나타난다? 전기 전도성이 나타나는 거야. 하지만 고체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있다 없다? 그치. 이때는 묶여있습니다. 금속이야 자유전자가 있어서 움직일 수 있지만 얘네들은 얘네들 입자 자체가 운반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도성이 없는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알겠습니까? 이게 무슨 결합? 이온 결합이다. 알겠죠?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이온 결합 봤으니까 뭐 보면 돼? 공유 결합 보면 되죠. 공유 결합 좀 더 위에 쓸게요. 자 이온 결합이야. 양은 금속은 양이온 돼서 전자를 줘버리면 되고 비금속은 음이온 돼서 전자를 받아먹으면 되니까 편하게 결합을 형성할 수 있어. 근데 공유결합은 뭐야? 비금속과 비금속 간의 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전자를 주려고 해야 하네. 전자를 주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주려고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겠지. 그럼 이제 그래서 뭐 하는 거야? 공유를 하는 거지. 뭐를? 전자쌍을 공유를 해서 공유해서 뭘 형성을 한다? 결합을 형성을 해서 이게 뭐야? 공유결합이죠. 그쵸? 이게 공유결합이고 그럼 어떤 식으로 전자를 공유를 하느냐? 자, 수소가 하나 있다고 쳐봐요. 수소가 하나 있으면 수소가 하나 있으면 어때? 수소는 어떻게 생겼어? 여기 이런 식으로 있고 옆에는 이제 또 하나의 수소가 있다고 하면 옆에 또 하나 수소가 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있겠지.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수소는 지금 현재 안정해? 불안정해? 불안정하니까 어떻게 하고자 하는 거야? 우리 좀 안정해져 볼까? 네가 전자는 줘봐. 내가 전자는 줄까? 이럴 수가 없잖아. 그럴 수가 없잖아. 서로 음성도 같으니까 전자를 끌어오기도 힘들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자에 이렇게 있으면 뭐하더라?
전자를 뭐 하는 거예요? 공유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전자를 공유하게 됨으로써 뭘 만들었어? 수소 분자를 형성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대체적으로 얘네들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수소가 이제 어떻게 이렇게 전자를 공유하면서 수소 분자의 형태로.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뭘 만들어? 분자를 형성을 하는 거지. 공유결을 하는 친구들. 뭐 쟤네들처럼 안 그런 애들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분자를 만들어 내는데, 만들어 낼 때 보면 이제 조금 이제 다른 걸로 하고, 이번엔 두 개의 산소입니다. 두 개의 산소예요. 산소 같은 경우는 전자가 어떻게 존재해요? 전자가 어떻게 존재해요? 여섯 개지, 여섯 개. 언제 전자? 얘 옆에 있는 산소도 또 어떻게 존재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존재하죠. 그러니까 서로 몇 개 필요해? 두 개. 두 개 필요하고 두 개 필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자? 공유를 해보자. 공유하자! 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공유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전자 두 개를 내놓죠. 여기 있는 산소도 이제 어떻게 해? 이제 이렇게 만들어내고, 여기도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자기 지분을 일단 넣는 거지. 이렇게 되죠. 그럴 때 지금 여기 보면은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때? 공유한 전자 쌍들이 있죠. 근데 이 전자 쌍을 뭐라 그래? 공유 전자 쌍 이렇게 부르죠. 그치? 근데 공유 안 하고 쌍을 이루는 것들도 있죠. 여기를 뭐라 불러? 비공유 전자 쌍이라고 하죠. 전자가 이렇게 쌍을 이루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하나의 오비털 내에는 전자가 두 개씩 서로 다른 궤도로 돌고 있기 때문에 두 개씩 묶어주는 거죠. 공유 전자 쌍과 비공유 전자 쌍이 있다. 근데 여기 봤더니 결선이 몇 개야? 두 개 만들어지죠. 두 개 만들어지면서 수소 같은 경우는 아까 봤던 수소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결합을 형성을 하고, 산소는 어떻게 형성해요? 이런 식으로. 질소는 어떻게 형성할까? 세 개를 결합하겠지. 혹은 중심부에 탄소 하나 두고, 이런 식으로 각각 단위 결합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겠지. 결합은 어떻게? 3중이 제일 세죠. 그 다음에 2중, 그 다음 단위가 세죠. 결합 길이는 얘가 제일 짧죠. 인력이 세니까. 그 다음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 어떻게 되느냐? 자, 결합의 길이는? 결합 길이 누가 제일 커? 3중. 단위가 제일 크죠. 길이. 그 다음은 2중. 그 다음 이제 3중인데. 자, 결합의 세기는? 뭐가 제일 세요? 3중이 제일 세고, 그 다음 2중이고, 그 다음은 단위입니다. 얘들은 분자 구조를 이루고 있듯이 옆에 있는 분자들이랑 서로 친해 안 친해? 그다지 친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입자끼리는 결합을 형성을 하는데 얘네들처럼 전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땡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힘이 좀 약한 게 사실이에요. 알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거. 공결합에서 기억할 거 하나는 뭐냐면 배위 결합이라는 거. 배위결합이 뭐냐? 일부러 전선을 밀어 넣어가지고 결합을 형성하는 경우인데, 자 H2O 여기 예를 들어 수소가 하나 와서 수소 이온이 하나 오게 되면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 우리 일반적인 산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있고 여기 H, 여기 H, 여기 이제 비공유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누가 와? 여기 누가 와요? 수소 이온이 하나가 옵니다.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얘가 얘한테 전자쌍을 공유를 하지. 제공해 줌으로써 어떤 결합을 형성하느냐? 이렇게 되고 이제 전하량은 얼마야? 이제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형성한 게 뭐다? 배위 결합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하나 또 더 있죠. 뭐 있습니까?
NH3O. 그다음 BF3. 만나면 뭐 만들어? NH3, BF3. 3플로린화 풍성. 3플로린화 붕소 암모늄이라는 건데. 아, 목이 아파. 어떤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원래 여기에 전자쌍이 있었고 B는 이렇게 FFF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 쌍을 없애서 어떻게 밀어넣잖아요. 이런 식으로 결합을 형성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알겠죠? 공결합 역시 이온 결합과 마찬가지로 일정 거리에서 뭘 형성하겠어? 결합을 형성하겠지. 일정 거리에서 결합을 형성하겠죠. 얘도 좀 마찬가지의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돼? 가까이 갈수록 이제 또 반발력이 세질 거고, 그 다음에 멀을수록 또 이력이 세질 거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어떻게 결합을 형성을 한다. 얘도 좀 약간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네, 이런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이온 결합에 비해서 이제 공결합의 특성, 공결합의 특성을 본다면 얘는 결합력이 강해 약해요. 결합력이 강해 약해요. 약한 편입니다. 응? 약해요. 그래서 상온에서 대체로 어떤 형태? 기체나 액체 상태가 많지. 물론 고체도 있지만 뭐. 다양한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얘도 충격에 좀 잘 부서지는 편이죠. 결합력이 약하니까. 그리고 얘는 일단 뭐가 없어. 전기 전도성이 없다. 극을 띄지 않으니까. 물론 뒤에 가서 뭐가 있지만 극성 공결합이 있지만. 그러니까 얘는 액체로 만들어도 전기효성은 없지. 그러니까 뭔가 두 물질이 있는데 전류를 흘렸더니 둘 다 안 흘러, 고체일 때는. 근데 얘를 녹여봤더니 전류가 흐르더래. 그럼 이건 뭐야? 이온결합 물질이 되고, 녹여도 전류가 안 흘러. 그럼 이건 뭐야? 공결합 물질이 되더라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러한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공결합을 간단히 봤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책에는 이제 물에 대한 용해도 나와 있는데, 어차피 물은 극성분자라서 이온결합 물질도 잘 녹이죠. 불용성 염이 아닌 이상. 공결합 물질은 극성분자는 잘 녹고, 목성분자는 잘 안 녹고,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디프리엄 좀 한번 풀어보시고, 개념 트레이닝까지 해보면,